안에 그 네, 민수기 6장. 자, 민수기 6장 22절, 27절. 자, 민수기 6장. 자, 민수기 6장.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예. 여러분들 축복 기도할 때 이거 붙잡고 막 기도해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을 해드려요. 자, 22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2절에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우리 여러분들 복 되게 좋아하죠? 이렇게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전에 저 이거 설교를 했었는데, 그쵸? 이 복이 가장 큰 복이 영생의 복이다. 네. 영생의 축복이다. 네. 그쵸? 아까 우리 찬양 이렇게 틀은 적 있어요. 찬양 이렇게 볼 때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네. 그쵸? 그 찬양, 그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하늘나라 백성 된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 날마다 섬기고 있다는 거. 그 영생이라는 것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도 영생이고 또 영생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분과 그분의 얼굴을 바라고 그분과 사랑과 행복을 느끼면서 예수님과 사랑을 사랑하면서 사랑 예수님의 신부들은 뭐야? 이렇게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얼굴 맞대보고, 그쵸?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술람 여인이 되어서, 그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면서, 예수님과 손잡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걷겠네, 그쵸?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 같은 분 없잖아요. 예수님 같은 분 없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위로자 되시고 그렇게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백이 되시고, 그죠? 백이 되시잖아. 백, 그죠? 부하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그죠? 그 강하게 하심과 경고케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데, 그죠? 그 하나님이, 그죠? 높이시고 또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그늘 되시는, 그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데, 그죠? 나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큰 복이 없어요. 가장 큰 복을 뽑으라 그러면, 정말 영생의 복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일시적인 거잖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거예요. 그죠? 또 지금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수년 내 오니까, 얼마 안 남았어. 누려봤자, 얼마 안 남았어. 그죠? 그리고 그 복이, 이 땅에서의 복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잠언에 그러잖아. 나요, 부욕해도 마옵시고, 가난해도 마옵소서. 일용할 양식만 달라. 왜? 부유해서 하나님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함이라. 그죠? 정말 이 땅에서 그 복이 영화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등진다면 저주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정말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그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맞대며, 그쵸? 그래서 다윗도 얼마나 왕이니까 얼마나 바빠요. 지금 말하면 대통령과 같잖아요. 얼마나 전쟁에 나가야 되고, 얼마나 그 바쁜 와중에도 그 한 가지
청하였던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전에 가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다. 어, 주님 전에 있는 것이다. 주님의 전에 문지기도 좋사오니, 그죠? 주님의 전에서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전에서 그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구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종전에 하나님 전에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걸 구했다 이거야. 그 왕이. 그죠? 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큰 복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다윗이 구했던 하나님 전에 사모하고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영광을 바라보며 그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문지기도 좋사오니 하면서,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이 진짜 큰 복이야. 영적인 복이. 그쵸? 하늘나라 지금은 진짜 조금 이제 얼마 안 있어 천국에 갈 텐데, 그렇죠? 지금 말하자면 영적인 복이 가장 큰 복, 영생의 복,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 또 들림의 복. 지금 가장 큰 복은 들림의 복. 정말 들림,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들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 안복기 사장님 아까 감탄하잖아. 거기서 나온 계기가 뭐 죽어서 천국 가자,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였더라? 죽어서 천국 가자. 잘 죽자. 잘 죽자. 잘 믿고 잘 죽자. 잘 믿고 잘 죽자. 아, 좀 감사. 그죠? 잘 믿고 잘 죽자. 너 단순한데 뭔가, 그죠? 잘 믿고 잘 죽자. 뭔가 그렇다. 뭔지 모르게, 그죠? 잘 믿고 잘 죽자. 그래서 제가 요번에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어떤 분에게 설교를 듣는데, 정말, 이렇게 참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한데, 그분이 이제, 한란 휴거를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그것도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들었어요. 한란 휴거를, 또 내가 은혜 받는데, 또 다른 쪽으로 이제 그분이 설교하는데, 한란 휴거를 전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뭐, 베르칩도 아니다, 막 이러시고.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환상을 대환란의 환상 잠깐 보여준 적이 있는데, 들림 받고 나서, 단두대를 잠깐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단두대를 놓더라고요. 우리나라에 2000대 들어온 거 알죠? 들림 받고 나서 단두대를 놓더라고요. 단두대를 놓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두 명 서더라고요. 아주 소수가 한두 명 정도가 단두대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야. 단두대 딱 놓는 순간에 그냥 이렇게 단두대 놓는 순간에 뭐 고문이고 자시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두대 딱 놓는 순간에 수많은 장로, 권사, 집사가 다 남았어요. 세상에 다 남았어. 그런데 하나같이 이렇게 팔을 내밀더만요. 그 환상 속에 볼 때 팔을 내밀더만, 그게 말하자면 이제 짐승의 표인가 봐요. 666 짐승의 표, 그쵸? 그래서 팔을 딱 내밀더만요. 그래서 이게 다 팔에 이렇게 뭔가 주입하는 거를 봤어요. 이렇게 팔에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인지 팔인지 딱 내밀더만요. 뭔가 이렇게 주입을 하는 것 같아. 하나같이 팔을 내밀더만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받을 거다. 왜? 받아서 여 보시오, 그 칩을 받으라고, 봐봐, 아무 일 없다고 받으라고, 이렇게 그런 감정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연예인들이면 목사님이 앞장서서 표 받으라고. 근데 그분도 받으라고, 그거 아니라고, 짐승표 아니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올라졌어요. 아, 교회에서 다 받으라고 하겠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백신도 받으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환란 전 휴거 믿는 사람들이 믿는 거다. 베리칩이며 백신이며 다 환란 전 휴거 믿는 사람들이 믿는 거지, 우리는 환란 후 휴거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음모다, 그건 가짜다, 뭐 잘못됐다, 또 베리칩 그것도 칩도 그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니까 그것도 받아도 된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아, 그때 그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들으면서. 그리고 환란을 휴거를 하니까 환란을 다 겪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 준비해야 된다, 죽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죽을 준비, 순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순교 준비하고 지금 준비할 것은 이제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사명 잘 감당하고, 이제 담담히 그걸 죽을 준비를, 순교 준비를 하고 있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또 이렇게 믿는구나. 어,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근데 정말 제가 아는 분들 이제 환란 휴거를 믿고 여기서 같이 준비하다가 환란 휴거를 믿고서 유튜브를 들으시고 그쪽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어, 남편하고, 어, 틀린 준비 안 해도 되니까 남편하고 등산 다니신다고, 남편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신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마음을 잘 믿고 잘 죽자, 이렇게 잘 믿고 잘 죽자 하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도 그럴 거야. 들림에 대한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 안 나와 있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럴 거예요. 그냥 어차피 죽을 거, 그렇죠? 어, 대환란에 남는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어, 어차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어차피 남을 건데 기도를 놔버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때 순교 당할 텐데. 그래서 그냥 얼굴은 사색이 돼가지고 그럼 대환란에 그 남는다 이렇게 그런 응답을 받았다든지 그런 꿈을 꿨다든지 그런 거를 하니까 기도를 안 해버려. 그리고 말씀도 안 읽어. 그냥 어차피 그때 남아서 들림 안 받을 텐데 하고 소망을 놔버려. 그러고서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질 않아. 그냥 사색 돼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림을 하니까 마라나타 신앙이니까 성경에 나왔듯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깨어있는 거야. 하루하루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 언제 오실까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들림 신앙이어야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언제 구름 한 점만 떠도 언제 오실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문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내가 2시든 새벽 3시든 오면 문 밤이고 새벽이고 오면 문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항상 도적같이 오겠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 여기 안 나와 있지. 기도 안 하지. 잘 죽고 잘 믿자. 순교 준비하고, 사명이랑 감당하자. 그러면, 잘 죽을 준비하자. 그러면, 얼굴이 뭐 사색인데,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이, 그렇죠? 막 이렇게 나와서 찬양도 안 해. 그치? 어, 막 그냥 겨우 예배나 나올까. 그렇죠? 그럴 거야. 그러니 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천국에 보고 온 사람들은 또 예수님과 이렇게 교통을 나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내가 온다 마주 준비하라.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준비시키고 만나주시고 들림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쵸 깨워주시고 또 어, 천국에 직접 가서 올라가서 보고 올라온 사람들이 내려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들이 천국 가서 그런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나서 어 천국에 다 준비가 돼 있는 거 보고 들림 그 혼인 잔치도 보고 그쵸 들림 환상도 보고 천국 보고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 내가 속히 간다고 전하거라 내가 간다고 전하거라 이렇게 하나같이 천국적 간증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간다고 전하거라 이렇게 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예수님이 이 마주 준비 여기에 세워놓은 거 너무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네. 네, 함께. 그래서 예수님 마주 준비함이 가장 귀한 거예요. 네. 예수님 마주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한 거야. 네. 그래서 정말 이때에 깨워주신 거 정말 늦지 않게 깨워주신 거 네. 예수님 우리가 깨워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마주 준비 들림에 세워놓은 거 그리고 준비 담장 시키고 있다는 거 그 소망 가지고 살고 있고 천국까지 준비 예수님 오시면 들려 올라갈 예수님의 신부 될 거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죠 네. 세상 사람 부러워 안네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고 또 이곳에서 앉아서 예수님 이 사도 다윗이 부러워했던 하나님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앉아 있다는 거.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이 땅에서 가장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거 같이 귀한 게 가장 귀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거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귀하고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거야. 하늘나라에 그게 다 상달되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내가 뭘 해드리고 이런 것들은 다 하늘나라 보화로 쌓아져요.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 하늘나라에 천국의 보화로 올라가. 하나도 헛되지 않아.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시간들은 뭐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해야지. 그죠? 이 땅에 육신이 있는데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자식 있으면 챙겨줘야 되고 그죠? 다 뭔가 이 땅에서 생리 형상도 해야 되고 그죠? 화장실도 가고 그죠? 그런 건 어차피 해야 되지만 정말 가장 귀한 시간들은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다. 이것만이 이것이 정말 이렇게 천국의 보화를 쌓는 천국에서 이게 이것이 이게 이것이 답이 있는 그렇죠? 하늘의 어저께 설교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시간들이 다 이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자. 네.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줬을 때 그도 잠을 잤을 것이고 밥을 먹었을 것이고 그죠? 그도 뭔가를 했을 텐데 정말 그 어떤 마음이냐 그 방주에 집중해서 살았다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상상하기에는 이렇게 막 맛집을 다니지 않았을 것 같아. 그치? 돌아다니지 않았을 것 같아. 그치? 대충 먹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막 도시락 누가 싸준 거, 부인이 싸준 거, 막 이렇게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그 먹으면서도 구상할 것 같아. 이거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줄까 하면서 한 손으로는, 한 손을 먹고 또 한 손을 뭐, 이거 찍고, 그쵸? 응? 저도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면 막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한 5시인가 막 일어나요. 4, 5시인가. 그러면 막 기도하고 말씀 봐. 그러면 이제 6시 반이나 되면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6시 반에 일어나면 아쉽지. 막 시간이 아깝지. 그렇지만 어떻게 여기 나와야 되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해. 그걸 말씀 틀어놓고, 설교 말씀이든 막 틀어놓고, 그러고서 막 밥 준비를 해요. 밥을 차려. 그리고 그 설교 들으면서 막 먹어. 그리고 막 씻어. 설교 계속 들으면서 씻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이제 또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설교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라도 듣는 거야. 말씀 설교라도 듣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로 달려와서 또 앉아서 막 기도를 한다 이거야. 막 기도를 하고 그러고 막 해서 또 막 하더라 이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노아 같은 정말 또 입시 공부 준비하는 애들처럼 그죠? 입시 공부하는 애들처럼 정말 그렇게 준비합시다. 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합시다. 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어떠냐? 너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하길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그죠? 121편 한번 봐봐요. 121편. 시편 121편. 자, 시편 121편. 자. 121편. 여기 껴놓고, 민수기 6장 껴놓고, 121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지키시는 복이 있다, 이거야. 그것도 은혜죠? 지키시는 복. 그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감찰하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쵸? 121편, 이 찬양 가사도 있어, 그쵸?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8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명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지금부터 아멘. 이거 정말 유명하죠. 그리고 찬양 가사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막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천지를 지으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정말 그 도움 줄 자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야베스가 정말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근데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셨어요. 형제 중에 형제가 많은데 그 형제 중에 존귀한 자야. 되게 귀한 자가 됐는데, 그 야베스가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니까 아마 장애인이었을 수도 있었겠다. 잘 모르지만 성경이 안 써 있지만, 아니면 엄마가 낳을 때 수그러이 낳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장애인이었을 거다. 아니, 자기가 이 아들이 장애인이었을 거다. 아니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을 거다. 아빠 없이 엄마가 혼자 애를 낳았을 거다. 뭐 이런 추측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기도를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돈 주세요, 돈 줘줘요 이럴 때는 뭐야? 아, 돈이 없구나. 아파요, 건강 줘요. 아파요,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파요. 아, 어디가 아프구나. 몸이 성취가 않구나. 하나님, 나 결혼하고 싶어요. 아, 부인이 없거나 남편이 없구나. 알 수가 있듯이 이 야베스 기도를 보니까 기도에 복에 복도 되는데 복에 복을 더할래. 복에 복을 더할래. 그래. 복이 엄청 없나 보다. 복에 복을 달라니까, 아, 복이 진짜 없나 보다. 복이 진짜 없나 보다. 복에 복을 달라고 그러니, 그치?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당시에는 이게 땅이, 이게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터전이라 할 수도 있고, 그쵸? 이게 먹고 사는 거라 할 수가 있어요. 직장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땅이, 그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정말 나를 이렇게 먹고 살게끔, 나의 환경을 축복해달라고, 그치? 나의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책임져 달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도울 자가 없구나. 지지래도 복이 없구나. 직업도 없고,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는 직업도 없고, 그쵸? 직장도 없고, 실업자구나. 이 사람이 실업자. 복도 진짜 없나 보다. 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 도울 자가 진짜 없나 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 환란이 진짜 많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환란을 벗어나. 환란을 벗어나.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되게 많은 거야. 진짜 이렇게, 나쁜 것은 다 갖고 있다. 그치? 환란에다가, 또 실업자에다가, 근심에다가, 그쵸? 돕는 자 하나도 없는 데다가, 그쵸? 복은 지지리도 없어. 복에 복을 달라고 그랬으니.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중보해준 사람 없어서 본인이 기도해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아뢰어 가로되. 그쵸? 본인이 기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축복을 해달라고 해야 돼. 아, 네. 여러분 아무리 남이 중보한다 해도 저도 보니까 팔이 안 울었지, 밖으로 안 굴어.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돼, 그치? 아무리 중보해도 그냥 10분, 20분 기도해주기도 힘들어요, 그치? 그치? 와, 30분 기도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그냥 상줘야 돼, 그 사람은. 누가 나를 왜 30분이나 기도해줬다 그러면. 그쵸?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 사정은 여러분이 더 잘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처럼 조목조목 기도를 해야 돼. 주께서 내게 복에 복 달라고 기도해도 야베스가 복을 달라 했잖아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치? 주의, 지경을 넓히시고, 막 직장 달라, 응? 또, 주의 손을 날 도와주시고,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 그쵸? 그리고 환란이 많으니까,
환난을 벗어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치? 그 구하는 것을 확 하셨더라. 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됐다 이거야. 네. 그쵸?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인데.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가 눈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 이 사람이 도와줄까? 이 사람이 도와줄까? 이 사람이 도와줄까?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정말, 누구를 이렇게 도와줄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남편 집에, 정말 들어갔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장인이시고 또 너무 가난하고 또 도우자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정말 그 절박한 상황에서 마치 그 요셉이 정말 그 감옥에 가고 보디발 집에 팔려가고 막 이럴 때 믿음이 막 커진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 그가 연단되어지고 막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예? 이 야베스도 그런 절박한 환경이니까 기도의 사람이 된 거야. 야베스가 그런 절박한 환경이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의 사람이 된 거야. 그런 것처럼 그 환경이 있으니까 그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된 거야. 절박하게. 그래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더라고요. 정말 남편을 바라보자니 남편이 여보 돈 없다 해봤자 뻔하잖아, 그치? 어떡해. 이렇게, 그렇게,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벗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 도울 자가 없었어요. 친정이고, 세대, 저기, 시작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가 막, 한 30년 전인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아주 신앙이 어릴 때였어, 제가. 그래서 겨우 뭐, 한 시간 기도할 때나 그랬을 것 같아요. 방언 기도. 그래서, 그런데, 정말 그 막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하루에 한 서른 번인지 하여튼 수십 번을 기도를 해서 돈 달라고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밤이고 새벽이고 두시고 세시고 네시 구간에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엄청 이게 그 생활력이 강한 데다가 이렇게 돈 없으면 죽는다 이런 게 되게 강했어요. 이렇게 돈이 없으면 죽는다 뭐 이런 게 생활력이 되게 강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엎드렸어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지만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대번 하는 말이 돈 주세요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장희성한테 밤에 새벽에 2시에 낮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줘요. 두 번, 세 번 하는데, 아, 돈 달라는 거구나. 절대 전화 안 받아. 절대 안 받아. 그리고 이게 얼굴이, 이게, 사람을 딱 이렇게 경직할 거야, 그치? 피할 거야, 그치? 막 피해. 도망다녀, 그치? 그런 거야, 사람은, 그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는 거야. 그 새벽이 밤이고, 낮이고. 좋은 소리도 아니야. 사랑한다, 막 감사한다. 주님밖에 없어. 이런 소리도 아니야.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근데 우리 신부가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신부, 지금 우리, 지금 수준에서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면 안 돼, 그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백 번, 천 번 한 다음에 돈이 근데 필요 안 돼요. 그렇게 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 주세요. 막 이렇게 너무 신앙이 어린 데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이렇게 돈 주세요 했는데, 그래서 그때 느낀 감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생생했는데 그 감정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도 없다면 만약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아무 소망이 없어서. 아무 기대대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그분한테 빌 수가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정할 수 있다는 것이 뭔가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뭔가를 아랠 수 있다는 것이 돈 달라고 하고 뭐 사정을 얘기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네.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 지키리라. 네. 그래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이 진짜 어쩌든지 도와주셔서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 감동 주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어찌하든지 지금까지 굶기지 않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 어떻게 까마귀든 그 뭐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광야 같은 세월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훈련받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면 여호와 입으로 말미암아 타는 것이다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주셨기 때문에 광야 같은 주의 메추라의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먹게 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애국가 같이 세상에서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는 그렇죠. 정말 이제 가치 기준이 돈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가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제 광야 생활로 이끄셨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뭐야? 그래서 도움이 천지를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기에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도움이 필요할 때 야베스처럼 막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도 돕기도 하시고,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도와서 왔잖아. 아까 이선 집사님도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시고 여기 이끄신 거잖아. 그렇죠? 여기 딱 오게 하신 거잖아. 여러분들도 어찌됐든 여기로 이끄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야. 도와주신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셔. 그래서 정말 실족지 않게 하시며 시험 들고 발을 헛디뎌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실망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주는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정말 항상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붙어있으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라. 시험 들지 않게 하리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게 하리라.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막 나아가는 거예요. 실망 예수님 앞에 막 나아가면 그 예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최하늘 전도사님도 얼마나 그 저럴 때 실망하고 내가 왜 이럴 수도 있어. 그치? 엄마 억울해. 그치? 이런 상황에서. 그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럴 수 있어. 그치?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귀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아프게 더 계속 좀만 더 아프기만 안 될까요? 벌써 좀 더 시간이 이것을 헤어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거 더 누리고 싶어요. 응? 너무 하나님과 더 연합되고 더 회개할 것들을 발견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너무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저도 막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안 좋은 소리 막 듣고 그죠 잘못됐네 소리 들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억울하죠. 그죠 아무 얼굴도 모르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를 씹었으니 근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더 예수님 앞에 낮아지면서 마음이 쫙 그 환경이 되니까 낮아진 거지 안 그러면 안 낮아져. 여러분 하나님이 낮춰야 낮아져. 안 낮아져. 마음이 이게 팍 낮아야 뭐 아프든지 뭐 욕을 먹든지 뭔가 돈이 없든지 뭘 해야 팍 낮아지는 것이지 안 낮아져. 하나님의 손을 눌러야 낮아져. 그래서 낮아져서 예수님 앞에 막 매달리게 그 환경 아니면 매달리지가 않게 돼. 예수님 앞에 막 전심으로 안 나가. 그래서 막 그냥 수시로 막 예수님 찾는 사람이 되면서 얼마나 깊이 연합이 들어가든지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동행이 깊은 연합이 들어가든지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예수로 충만해지든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죄를 가까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거 좋은데 이것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 막 너무 좋다. 막 그 너무 그 깊은 그 은혜가 있어요.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데. 근데 그냥 또 어떻게 며칠 만에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다시 살았어. 딱 없어졌어요, 그게.
그게 너무 누리고 싶더라고. 어? 뭐 욕먹는 건 별로 안 좋은데 그 은혜는 누리고 싶더라고. 그 은혜는. 그 은혜는 더, 뭐, 그니까 하늘 전사님이, 어, 조금만 더 경험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 심정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지?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 환경일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느 때든지 엎드려야 돼. 24시간을. 기뻐도 엎드리고, 어, 기쁘면 교만해져. 그냥, 이렇게 돼. 슬퍼하면서, 왜 슬퍼? 왜? 이렇게 했지. 난 기쁜데? 이러면서. 기쁠 때는 예수님 엎드리고, 슬플 때도 엎드려야 돼. 그죠? 어, 낭망하고 낙심하니까. 그죠? 그 막 엎드릴 때, 어, 또, 기쁠 때도 예수님의 은혜 주시고, 슬플 때도 은혜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않아. 감사해, 그치? 네. 졸지 않아. 24시간을 지켜주셔. 그치? 네. 아까 얘기했던 24시간을 막 하나님 앞에 구했듯이, 24시간을 사랑 고백할 수 있듯이,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그치? 예수님 졸지 않으셔. 얼마나 감사한지, 그쵸? 어? 나는 지금 막 사랑 고백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일어날 때까지 막 기다려야 돼. 깨울 수도 없고, 그치? 근데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 24시간을 하나님과 사랑 고백할 수가 있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간에 항상.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으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렇죠. 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그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미물을, 그죠? 어떤 개미와 같이 아주 작은 티끌 같은 나를 지키신다는 거야.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어? 지키고 계시고, 그죠? 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죠? 어, 천국에서 또 사랑받는 존재야. 어, 그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 그죠?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믿으면 너무, 어, 진짜,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인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정말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야. 드풀마도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지옥 불속에서 영원히 타는 신세니까, 벌레는 지옥 안 갈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기생충은 지옥 안 가. 그치? 벌레.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벌레도, 바퀴벌레도. 불안한 적 있어, 바퀴벌레나 벌레들이, 풀들이. 주옥은 안 가지, 너는. 근데, 어,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그렇게 아주 불쌍한 존재예요. 사람을 안 태어난 것이 나야.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천국에 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는 삶이라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엄청난 존귀한 존재예요. 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어, 광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거룩한 나라요. 정말, 그 택하신 백성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 아들딸로 삼아주셔서, 천국에서 신부로서, 어, 예수님이 자녀 삼아주셔서, 삼촌이 거야, 천국 가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우편에 서서 그늘 되시고, 지켜주시고, 손잡고 다니시고, 안아주시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어, 그치? 정말, 우리가, 그래서 너를 어, 졸지도 않고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어, 네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어, 그늘이 되어주셔서 또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어, 낮의 달, 밤의 달 이게 이제 해를 끼치는 어, 그런 건데 어, 낮의 해, 밤의 달. 그러니까 너를 상치 아니하고 너를 해치 아니하고 어떤 너를 상치 않고 너를 해치 않고 어떤 위험 요소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서 너를 해하지 않게 어? 너를 해치지 않게 어떤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보호해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7절에 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그렇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그러니까 시험 감당 시험이 감당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너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어? 예수님이 그 얘기잖아. 그 뭐야 바닷가의 발자국처럼 모래 발자국. 그렇죠. 그래서 두 발자국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 발자국이 있고 그래서 꿈에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가 인생의 발자국이었다는 거야. 그게 인생의 발자국인데 정말 예수님과 손잡고서 걷는데 아주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한 발자국밖에 없었다 이거야. 막 그래서 바보스라고 내가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인생 중에 가장 괴로울 때 여기 내 발자국밖에 없지 않냐고 예수님 그때 내 곁에 없지 않았었냐고 날 떠났지 않았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 발자국은 너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었다.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그런 거야. 예수님이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타지 않게 너를 안고 가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너를 물이 침몰치 않게 너를 안고 가고 그치? 그러니까 해치지 않게 그쵸? 예수님이 그 요셉을 정말 그 보디발의 아내 집에 하고 벌써 죽었어도 죽었어 그쵸? 막 그 막 죽었잖아 요셉이 그쵸? 그 굴에 형제들이 만약에 거기 웅덩이에 넣었을 때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팔려갔을 때도 죽을 수도 있었잖아.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 거야. 지켜주신 거야. 그치? 보호해주시고. 오히려 정말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세워주시고. 또 다니엘은 또, 그치? 그럼 막 사자 굴에 들어갔을 때 죽었을 거야, 아마. 그쵸? 그 안에서도 보호해주시고. 사드랑 메사 아벤느고도 풀무불을 막 7배나 더 뜨겁게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쵸? 그러니까 정말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죠 타자 입에서 날 건졌느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정말 그가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날 달려가는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의의 멸류관 받았을 거다 선한 싸움 싸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야 붙들어 주신 거야 지켜 주신 거야 그렇지 그래서 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나의 모든 그 생사화복을, 그래서 나의 그 생활을, 일상 생활들을, 너의 출입을, 그 일생을, 그죠? 하루 일과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한번 그 주 너를 지키리. 저는 이 찬양이 진짜 은혜롭더라. 432장 보니까.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은혜로웠어요. 432장. 자, 432장을 보니까 이 찬양 뜻을 의미하면서 이 찬양 뜻을 의미하면서 한번 제가 정말 이 찬양 외롭고 힘들 때 많이 불렀었어요. 여러분도 이 찬양 좋아하죠? 네. 한번 우리 이 찬양 가사를 뜻을 의미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이 가사가 정말 은혜가 돼. 그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네. 내가 장희성한테 막 돈 걱정하고, 뭐, 자식 걱정하고, 남편 걱정하는데, 아픈데, 걱정 근심하지 마! 이랬거든.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치?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나는. 아, 그리고, 그냥, 아무런 위로가 안 돼. 그죠? 걱정하지 마! 이러면, 뭔가 도와줄까? 이렇게 한대. 그냥 말뿐이야, 그치? 뭐 돈도 들 수도 없어, 그치? 뭐 남편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 그치? 뭐 자녀를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 아픈 걸 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어, 그치? 아무 능력이 안 돼. 그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천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걱정 근심 있는 야베스같이, 뭐 걱정 근심이 있는 야베스같이 그거 허락하셨더라. 주께 아래여 가로되. 그쵸? 기도했을 때 근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 때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쵸? 여러분들이 그 근심 걱정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하의 때문에 하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 생각 지키리라.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구하세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 그죠?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응? 주 날개 밑에 거하라. 그죠? 주 날개 밑에 거하세요. 주님 품에 안기세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그럼 살아, 여러분. 살아. 책임져 주셔.
돌보주셔, 돌봐주셔, 지켜주셔, 이끌어주셔. 그래서 주 너를 지키리. 그러니까 이 지키리 소리에 정말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켜준다가, 이렇게 지켜준다가, 보호해준다가, 보호자도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은신처도 되고,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내 먹을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책임져 주기도 하고, 나의 일생을 돌보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응? 나의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또 나를 이끌어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이 지키신다는 것이. 그래서, 주 너를 지키리. 그러면서, 아무 때나, 그게 너무 감사해, 그치? 아무 때나, 아무리 친하고 남편이도 아무 때나 안 돼, 그치? 자고 있어, 그치? 그리고 피곤해, 귀찮대. 귀찮아해, 남편이. 귀찮대요, 내가. 여보, 귀찮아? 말해봐. 안 귀찮대. 아무 때나, 그치?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것도,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런 게 어디 있어, 그치? 네. 야, 아무 때나 어디서나 화장실 이렇게 저 우리 창렬 전사님 이렇게 화장실에 있어서 이렇게 한대잖아. 예수님은 찾는 데잖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네. 늘 지켜주시리. 네. 제가 티코를 끌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우리 미나 어릴 때였는데 한 20년 넘었다 싶어요. 근데 이렇게 티코를 끊었어. 티코 아주 티코 나오지도 않을 거야 지금은, 그치? 마티스 던이잖아. 아주 오래전에 그 티코를 끌었는데 그래도 3년 끌었는데 무사 보였어요, 그래도. 그런데 그 이렇게 남편이 옆에 타고 우리 딸을 뒤에 타고 뭐 한 신방을 갔나 하여튼 뭐 그때 신방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티코를 끌고 고속도로를 달린 거야. 고속도로를 막 100km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막 가는데 서울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 앞에 순식간이었는데, 스피어 타이어 있잖아. 18톤 트럭. 요즘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나서 죽잖아. 다, 거의 이렇게 큰 바퀴 와가지고, 뭐 적재물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차 해가지고 죽잖아요. 거의 막 죽잖아. 스피어 타이어인데, 진짜 바퀴가, 한 바퀴가 티코만 해. 18톤 트럭 바뀌니까. 18톤 트럭 바뀌니까. 그게 정면으로 오더라고요. 앞에 정면으로 와. 이게 정면으로 달려오더만요. 눈앞에. 100m도 아니야. 그냥 코앞이었어. 막 달려, 걔가 막 돌진해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티코 끌고 100km를 막 달리는 중에. 여러분, 그때 이렇게 눈은 이렇게 그 보고 있는 거야. 그 타이어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쭈욱! 이랬어요. 순간 이렇게 쭈욱! 이랬어. 쭈욱! 이렇게. 그랬더니 정말 저는 그때 천사라고 믿어요. 천사라고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 천사가 했다. 어떻게 했냐면, 이게 얘가 앞으로 이렇게 90도, 이렇게 쫙 정면으로 얘가 달려오는데, 이게 쫙 오다가, 앞에서 90도 각도로 딱 꺾는 거야. 딱 꺾더니, 쫙 이렇게 90도 각도가 코앞에서, 한 10m인가 얼마 안 남은 자리에서 쫙 오더니 90도 각도로 쫙 꺾어요. 딱 그 순간, 쭉 하는 순간에 쫙 꺾더니 벽에 딱 붙더라고. 이렇게 벽에 붙었어. 와, 하나님의 역사야. 정말, 그치? 그리고 또 남편하고 산 적이 있었는데, 살았죠, 그쵸? 지금도 살아요, 같이. 근데 신혼 때인데, 임신을 했었대요. 근데, 이렇게, 밖에다가 우유 팩이 있었어요. 거기다 열쇠를 놓는 거야. 밖에다가 항상 열쇠를 놓는데, 잊어버린 거야, 열쇠 빼놓는 거를. 근데, 이렇게, 밖에, 이렇게, 그러다가, 그날, 이제 열쇠를 놓고, 이제 항상 그 습관이 됐어요. 밖에다 열쇠 놓는 거를.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밤인데, 밤 12시인데, 밤 12시인지 하여튼 아주 엄청 밤이었어요. 11시, 12시인가. 근데 남편 친구가 온 거야. 여러분, 그 엄청 실례잖아. 신혼인데. 밤 11시, 12시를 믿는 분이셨어. 기도하는 분이셨는데 남편 친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친구가 밤 11시, 12시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방이 두 개였어요. 방이 있는데 안방이 있고 이제 작은 방이 있는데 안방 창문이 밖에 이렇게 나 있고 작은 방은 저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었어.
그래서 밖에서는 작은 방이 안 보여. 어? 밖에서는 이제 큰 방만 보여. 큰 방 창문만 보여. 그런 집에 살았는데, 그래서 남편 친구가 밤 11시, 12시에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민폐야. 신혼집에.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남편 친구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아, 작은 방에 들어서 막 밤새 얘기를 하는 거야, 새벽까지. 나는 자고, 이제 임산부니까. 자는데, 이제 밤 2시인가, 3시인가였어요. 남편은 이제 작은 방에 밖에 안 보여서 창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큰 방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남편 친구가 막 얘기를 나누는 거야. 그런데 항상 그 우유팩에다가 밖에 우유팩 있잖아요. 문 밖에 문고리 밖에 그 우유팩에다 열쇠를 놓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거기다 열쇠를 놓고 뺏지를 않은 거야. 근데 이게 누가 알았나 봐 열쇠 있는 거를 열쇠를 거기다 넣었다 누구를 알았나 봐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한 2시인가 3시인가 근데 희한하게 임산부니까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잠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12시인가부터 남편 친구가 온 이후로 자는데 잠이 안 와. 너무 말똥말똥해. 2시 3시까지 정신이 말짱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임산부인데 잠이 막 쏟아져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제 불을 다 껐으니까 불이 껌껌할 거 아니야 집에. 안방 불을 다 껐으니까 작은 방은 이제 하나도 빛이 안 나오고 밖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껌껌한 거야. 아무도 이렇게 자는 집이야 그냥. 껌껌해. 작은 방은 저 안쪽이니까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친구랑 막 대화를 하고 있고 나는 이제 누워있었어요. 불 끄고. 껌껌하지 밖에서는. 근데 한 2시인가 3시인가쯤에 열쇠를 이렇게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둑님이 들어오신 거야. 도둑님이. 도둑님이 오신 거야. 전 처음이야. 진짜 지금도 뭐 도둑 들고 이런 적이 없는데 뭐 강도가 들고 이런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건 처음이야 진짜. 이렇게 문을 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쇠를 끼고서 쫙 이렇게 쫙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순간이잖아요. 누구세요?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도둑이야 그래야 되잖아. 도둑이야 이래야 되는데 누구세요? 하면서 불을 켠 거야. 누구세요? 하면서 불을 켠 거야. 그랬더니 안방에 있던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남편하고 그 친구가 막 뛰쳐나온 거지. 막 그래서 막 했더니 벌써 막 쏜새같이 도망갔더래.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그 친구가 이제 기도하는 친구인데,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새벽, 그 밤에 11시, 12시 온다는 건 진짜 뭔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신 거야, 내 볼 때. 보호해 주시려고, 그치? 보호해 주시려고 그분을 보내신 거야. 그래서, 그런 일 겪지 않게, 이제 나쁜 일 겪지 않게.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분을 보내신 거지. 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친구분이 와서 이제 남편하고 대화를 밤새 나누게 하고, 그리고 나는 잠이 안 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되게 정말 주님의 역사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거야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올수록 지켜주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주 날개 밑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 품에 팍 안겨 살아야 돼, 그렇죠? 주 너를 지킨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어려워 낙심될 때도 여러분 정말 감사다. 응? 너 근심 걱정 있고 너 어려워 낙심될 때 여러분 어려워 낙심될 때 누구한테 진짜 손 내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너 한두 번이야 그것도. 맨날 10번 20번 맨날 해봐라. 진짜 전화 안 받아. 그리고 이렇게 그 만날까 무서워서 숨어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날까. 그치? 길거리 그럼 일단 얼굴이 이렇게 벌써 인상 써 이렇게 그렇지 막 우리 장인성 같이 뭐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뭐 돈 찔러 주면 돈 찔러 준다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뭔가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선물 주면 보면 아 이럴 거야 반가워 좋아가지고 그렇지 뭐 이런 사람한테나 이제 막 좋아하지 맨날 보기만 하면 돈요 돈 줘요 전에 그거 빌려간 건 어쩌고 나중에 갚을게요. 지금 급해요. 빨리요. 10만 원만. 전에 너 5만 원 빌려갔잖아. 그건 어떡할 거야, 이거. 지금 10만 원 필요해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얼른요. 막 이런 사람한테. 그러면 벌써 딱한데 인상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또 돈 달라고 저런 거구나. 그치? 여러분, 죽는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해, 사람들이. 그죠? 막 죽는 소리 해봐. 그것도 한두 번, 한 번 정도 들어줘. 안 들어, 이제. 죽는 소리 한번 해봐. 남편도 안 들어.
남편도 싫어해. 제가 죽는 소리를 참 잘해요. 죽는 소리, 죽는 소리인데 남편이 정말 싫어해. 그런 소리를. 바가지 긁고 죽는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가지고, 안 해. 안 하면서 부부금슬이 좋아졌어. 안 하면서부터. 안 하면서부터 부부금슬이 좋아졌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런 죽는 소리하고 바가지 긋고 막 이러면 잔소리하고 그러면 인간관계 끊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어려워 낙심될 때, 그렇죠? 어려워 낙심된 데 뭐야? 죽는 소리 한다 그 소리잖아. 죽는 소리 한다. 어려워서 낙심되는 거, 그렇지? 어려워 죽겠어 지금. 낙심이 돼, 실망이 돼, 주저리 막 이렇게, 그죠? 괴로워가지고 막 고통을 호소해. 이렇게 할 때 어때? 어려워 낙심될 때도 어떻게 해요? 주 너를 지키리. 어? 또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그렇죠? 그리고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너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야 진짜 미리 아신대. 너 쓸 거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또 주신대. 야 이 완전히 그 뭐야 봉이네. 아 미쳤지. 뽕 잡았어, 그치? 막 잡아야지, 그치? 구하는 것을 주시고, 어? 너 쓸 거 미리 아시고, 또 지켜주시고,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응? 너 근심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어려워 낙심해도 내가 지켜주마. 위험한 일 당해도. 흥분했어. 지켜주마. 어, 이거 잡아야지, 그치? 어, 이거 잡아야지. 어, 천국에 데려가 주마. 잡아야지, 그치? 들려 올라가게 해주마. 잡아야지. 그치? 자녀 삼아주마. 잡아야지.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와 같이 살자. 잡아야지. 아니, 경찰.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정말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죽어라. 주 너를 지키리. 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팍 달라붙어 있으시다. 아멘. 절대 떠나지 맙시다. 아멘.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 이렇게 좋은 주님, 그쵸? 정말 이렇게 좋은 주님.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지옥,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존심 세우고 예수님 앞에 아무리 예수님 불러도 응해주지, 전도를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오라고 사정을 해도 예수님이 뭔가 어? 아까 우리 지민이가 전도한 적 있었어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아쉬운 것처럼 우리한테 사정을 한다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인간이 예수님 앞에 사정해도 모자를 파니 예수님이 사정한다 이거야.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막 튕겨. 예수님 앞에 엄청 튕겨. 어, 들림 받으라고 막 하는데 엄청 튕겨. 어? 그렇죠? 어, 대활량이 남지 말라고, 집 받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사정하는데 엄청 튕겨. 그렇죠? 그래서 이 지옥의 결론은 떨어졌다 이거야. 예수님 앞에 튕기다가, 예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원망하고, 어? 예수님 튕기다가, 예수님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튕기다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때서야 막 사정해요. 응? 예수님 앞에 막 구원해달라고 막 애걸벅걸해요. 구원해달라고. 튕길 때는 언제고, 그치? 그때서야 막 이미 늦었느니라 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거기서 막 그냥 지옥 같게 보니까 막 불 속에서 뼈다귀만 있어. 불 속에서 고문을 당해. 고통 당해. 막 불 속에서 영원한 불 속에서 살아. 막 소리 질러.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뭐 그런 사정 그런데 그런 거를 팍 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야? 이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내가 목숨을 주었노라. 이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내 생명을 주었노라. 이런 분이 그치?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어려워 쓸 것 아시고, 그치? 어려워 쓸 것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고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그치?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거야. 그 하나님, 그쵸? 지옥에 안 보낼 뿐만 아니라 지옥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어려워 쓸 것을 주시고, 그치? 위험한 일 당할 때 또 지켜주시고, 근심 걱정 있을 때 지켜주시고, 어려워 낙심될 때도, 위험한 일 당할 때도, 그쵸? 주님 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에게 이 하나님마저 없다면, 이 예수님마저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
근데 그냥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야. 그냥 한마디로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인생. 이 땅도 지옥인데, 이 땅에 사는 것조차 지옥인데. 그렇죠. 이 땅이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조차가 지옥이야. 이 땅에 사는 것조차도 지옥인데 더한 지옥이 있다 이거야. 그 불 속에 지옥 불 속에 떨어져서 또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사는 거야. 이 땅에서도 지옥인데. 응? 고통감 돈 걱정하고 남편한테 부족을 맡기도 하고, 응? 질병 가운데 과하기도 하고, 암에 암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정말 엄청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뼈 빠지게 일하고, 그렇지?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고통받고 사는데, 그런 이 땅에서도 지옥인데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죄만 짓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마귀 사탄에게 눌려 살아. 그런데 근심 걱정 가운데 살잖아요. 어? 위험한 일을 당하고, 그렇죠? 쪼들리며 살고, 그치? 근데 또 그 지옥, 불 속이 또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야. 소망 없어. 그런데 어찌한 은혜인지, 정말 어찌한 은혜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섬기고 사는다. 여러분, 정말 대통령의 경호원 되기도 어려워. 그쵸? 무슨 자격증 되게 많아. 인물도 헌칠해야 돼. 그치? 아무나 우리 같은 사람들 나이 많아서 경력도 단절이고 아무 저 능력도 안 돼. 그 속상해서 설거지나 할 뿐이지 그것도 경쟁이야. 젊은 애들 쓰지. 그 저기 뭐야 청소부 이런 사람들 20살 30살 이런 사람들 요즘 경쟁해서 그런 사람들 쓴대. 청소하는 사람들도 경비원들도 그치? 응? 쓰레기 줍는 사람들 저기 뭐야 그런 사람들도 그치? 그 준 공무원이잖아 그 사람들도.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일하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영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그것을 또 뽕짜가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는 거잖아. 하나님 영광에서 정말 순교를 당했다든지 하나님 영광에서는 천국에 영원한 그 보화를 쌓는 하늘나라 보화를 막 쌓는 거잖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너 쓸 것을 아시고 너 피로를 채우시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시고, 그렇죠? 너를 지켜주시고 정말 보호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하시고, 얼마나 진짜 그 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네게 향해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 진짜 이거는 우리한테 정말 소망 없는 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쵸? 그 예수님 순종하셔서 또 모신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아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이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뺏겨서는 안 돼. 놓쳐서는 안 돼. 정말 그분을 정말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만입이 죽게 있어도 갚지 못한다 이거야. 만입이 있어도 그 사랑,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고 그 땅보다 하늘 바다보다 깊은 그 넓은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정말 우리가 갚지를 못해.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내 모든 것 드릴 수만 있다면, 내 전부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죠? 우리 갚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서라도, 내 시간이며 물질이며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그분만을 위해 살아드리자 이거야. 그분만을 위해 기쁘게 해드리자 이거야. 그러기에도 마땅하신 분이셔. 그렇죠?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너무 진짜 막, 진짜 막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분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모든 시간을 바쳐서, 내 마음을 다 바쳐서, 그분 앞에 다 드립시다. 그럴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지옥 안 보낸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서 동행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서 자녀, 친구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늘 나라에서 또 영원하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하늘 나라의 그 보화를 다, 응? 지옥 안 보낸 것만 해도, 응? 정말 마땅히 그래야 돼. 근데 또, 그거 다, 천국에다 보화를 쌓는다, 이거야. 우리 여러분들이 마땅히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화를 쌓고 계셔. 얼마나 감사한지. 야, 주님, 이 놀라운, 이 너무 멋있는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 주님을 너무도록 진짜 내 모든 걸 드려서 사랑해 드립시다. 아멘. 모든 걸 드려서 예수님만 섬깁시다. 아멘. 아니, 함께 영광. 할렐루야.